예, 제주 MBC 창사 특집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근데 아까 제주 목 관아에서 5연단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예. 저희 걸음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장인정 아나운서가 우리 제주 MBC 아나운서계 물액이잖아. 지금 체력이 너무 좋아. 네. 벌써 도착했대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장인정 아나운서를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장인정입니다. 네, 저는 또 물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달려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이곳이 네. 동문시장 근처잖아요. 네. 야시장으로도 많이 오는 곳이고 그렇죠. 관광객분들 아주 많이 찾는 곳인데 근처에 네. 이런 곳이 있는지 저도 몰랐고 많은 네. 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시장이 있다 보니까 보통 시장만 들러서 그냥 싹 이제 버스를 타거나 숙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요. 아주 훌륭한 곳인데 약간 제주의 이렇게 핵심 교육기관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 나무도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공원 같기도 한데 이곳은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쑥 둘러보니까 약간 네. 경로당 같은 것도 보이고 네. 그렇거든요. 네, 경로당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오현단이라고 우리들한테 많이 알려진 곳인데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그 이전 이름이 귤림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귤림서원은 이제 사립학교에 해당하고요. 이제 오현을 모시고 이제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공간이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으면서 네. 학교를 운영했는데 이게 서원이 대원군 시절 들어가니까 서원 철폐가 됩니다. 1871년에. 그러면서 이제 서원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현을 모시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저렇게 다섯 개의 오현을 모신 것처럼 그 조두석을 세우고 예, 그곳에서 이제 약간의 제사를 지내고 이제 교육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경신제라는 걸 만들죠. 그러네요. 정말 네네. 뭐 위패들도 많이 있고 네네. 비석 같은 것들도 많이 맞습니다. 보여서 약간 네. 웅장한 기분을 자아냅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쭉 이런 위패들이나 예.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오현이니까 네. 뭐 오각비 이건 최근에 좀 세운 거고요. 네. 저 뒤쪽으로 가면 그 당시 오현들이 와서 이제 지었던 시라든가 충암 김정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유배 와서 사약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절명시 죽기 직전에 이제 시까지 지으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뒤쪽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이쪽으로 좀 산책 와서 좀 시원한 그늘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너무 좋은 역사 기행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처에 또 같이 둘러볼 곳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만 올 게 아니고. 네네. 뭐 그곳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아쉬운 것은 이 앞에 바로 건물이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네. 게 이게 사실상 모든 학교 터였어요. 아. 근데 이제 전부 이제 건물이 들어서서 이제 거의 반쪽짜리 이제 오현단이 돼버렸는데 조금만 이러고 걸어서 올라가시면 바로 삼성현, 바로 옆에 자연사박물관,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바로 옆에 국수거리 해서 이제 예, 역사적인 그런 지식 욕구와 이제 먹거리를 같이 또 즐길 수도 있고 밑으로 가면 또 야시장도 있고 동문시장도 네. 있고 하니까 제주의 특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고 반찬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예, 네. 그곳이 핵심 동문시장의 핵심 시장이었죠. 그렇죠. 뭐 지금도 굉장히 이마트 뭐 이런 게 있지만 예. 아, 요새도 네. 야시장이라고 네.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 앞에 네. 건물도 네. 굉장히 좀 독특하기는 합니다. 네. 네. 원래 이제 학교 터였죠. 원래. 지금은 그럼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개인 건물로 되어 있지만 이 앞에 옛날에는 이제 장수당이 있던 네. 건물이 있었고 의신학교 터라고 해서 근대교육기관이 이제 있었던 곳이고 조금 더 밑에 동문시장 가까이 가면은요 네. 책판고라고 해서 이제 목관아에서 이제 책을 출판 저 목판으로 책을 네. 인쇄해서 보관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사마제 터라고 해서 제주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를 좋아했나 봐요. 네. 유생들이 또 사마제 터라고 해서 공부방을 또 만들고 했던 그런 네, 표지성만 남아있죠. 아쉽게도. 그러니까 그 네. 시절에 약간 교육의 장이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오현 중고등학교 네. 이름도 이제 거기에서 사실상 따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교육의 장이었던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고요. 지금 문화재로. 예. 네. 보존되고 있습니다. 동문시장이나 근처 뭐 이렇게 시장 오실 일 있을 때 한번 쭉 둘러보면서 한번 또 색다른 역사 기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여행지로 바쁘게 넘어가야 하니까요.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제주목 관아에서 오현단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성홍 씨는 오현단 가보신 적이? 저는 여러 번 갔죠. 여러 번? 예.
왜냐면 제가 여기 이제 그 오현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저기서 예,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 예.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기서 뭐 이렇게 재를 지내요. 어. 그 학교 출신들이. 예. 예. 그 재 지내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 진행해주러. 네. 진행해주러. 진행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러 간 건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모교가 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거 그럼요. 거니까,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오현, 뭐 우암, 송시열, 뭐 이런 예. 그 호와 이름을 다 외웠어야 됐어요. 아, 자랑스러운 또 우리 역사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또 이 애정이 가는 곳이죠. 아, 네. 그렇네요. 아,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그 오연단에 대한 설명도 좀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풀어볼게요. 네네네. 오연단은 어떤 곳인가? 네. 그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하게 나면 다섯 명의 현자, 현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현. 그렇죠. 바로 이제 제주와 인연을 맺은 다섯 명의 어쨌든 그 뭐 관료라든가 학자 요렇게 해서 이제 딱 선정이 된 분들이에요. 사실은 네. 제주도는 조선 시대에 상당히 또 유배온 분들만 해도 뭐 한 200여 명 그리고 또 제주 목사 지낸 분들 뭐 여러 이제 관리들도 있었지만 예. 이제 그 당시에 기준으로 가장 제주를 빛낸 인물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첫째 인물은 사실은 충암 김정이라고 해서 예. 우리 그 조광조가 개혁 정치 펼치다가 결국은 그 저 사역을 받는데 요 사건을 우리가 김효사화 주초 예. 아, 주초 이왕 예 그렇죠. 고등학교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바로 그 조광조 일파로 같이 함께하다가 결국 조광조가 숙청당할 때 김정이 제주도에 유배를 와서 이곳에서 이제 결국 사약을 마시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명종 때 이 송인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이분은 이제 아주 그 뛰어난 살인파학자였고 제주 목사로서 아주 그 선정을 펼쳤다.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주 목사 티오로 이분 네. 송인수가 아, 이제 선정이 티오? 예. 제주 목사 티오로 선정이 됐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유배 티오로 이제 그 김정 선생 이외에 네. 동계 정원 선생이라고 이분은 광해군 때 예, 예. 바로 이제 광해군이 뭐 요즘 표현하면 공안정국 영향대군 예. 죽이고 어머니 폐위시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예. 사실은 광해군 때 여당 사람이에요. 북인이라고 해서 근데도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다가 예. 결국 제주도에 유배했고 동계 정원의 유배지는 지금 저기 그 대정 쪽에 가면 예. 우리 추사 선생 유배지 그 바로 예, 예, 옆에 예. 보성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있어, 그 앞에 딱 정원 선생 유업이 딱 있습니다. 아~ 꼭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유배는 예. 바로 가장 또 우리 조선 시대에 유명했던 그 신하 또는 네. 뭐 이렇게. 당파의 영수 우암 송시열. 네. 그러니까 이 송시열이 결국은 제주도 유배 와요. 예. 왜 유배냐면 결국은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숙종이 원자 후계자로 책봉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예. 강하게 반대하다가 결국 제주도에서 유배를 가게 됐고 유배지에서도 계속 상소문 올려요. 예.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이때도 보면 우리가 보면 계속 이제 그 상소문 올릴 때 뭐 예. 왕이 뭐 이렇게 안 돼 허락을 하지 않으면 올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시도 미리 다 써놔요. 아 미리요? 예, 그 요즘으로 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계속 올리니까 숙종이 완전히 열받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서울로 압송하라 예. 이러면서 결국 사약을 받은 곳은 정읍이요. 우암 송시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청음 김상원. 네. 예. 김상원은 예전에 남한산성 영화 보면 예. 그 주합파하고 척합파가 대립하잖아요. 그때 최명길 역은 이병헌. 예. 바로 이 척합파의 대표인물 김상원 역을 김윤석 예. 배우가 그렇게 했죠. 그 합의문 찢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 항복하는 그 문서 예. 찢어버린 얼굴이 좀 아주 저 지식이 풍부해가 제가 좀 아, 영화를 편안해. 봤어요. 영화에, 영화에 나와. 공부 많이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 제가 이렇게 딱. 그래서 이 김상원은 이때죠. 안무사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제주도에 크게 흉년이 들거나 이러면 이 왕이 그 측근 신하를 이제 보내서 그 지역 백성들 잘 위로도 하고 뭐 요즘으로 치면 세금 탕감도 네, 해주라 네, 네, 네. 이렇게가 보내는 거예요. 안무사 또는 안무의사 이런 사람을 의사라고 그래요. 우리 의사하면 의사, 매번 암행의사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사실 암행하는 의사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런 왕의 특명을 받은 의사가 예, 파견을 예. 가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이때 그 김상원이 이제 제주도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그 친구 신음이라는 분이 김상원에게 쓴 글이 남아 있는데요. 너무 힘들다. 제주도까지 가는 거. 일단 뭐 풍랑도 심하고 네, 이러니까 네, 네. 사실 그때 제주도는 정말 험한 맞아, 길이에요. 맞아.
그렇지만 어떤 또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정말 이 풍랑이 심하고 또 이 풍토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자네가 거기 가서 느낄 수 있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는 정말 이게 나옵니다. 강귤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는 게 한라산 저런 신성한 예. 곳에 가볼 수가 있다. 아. 이러면서 김상은을 위로를 하는 거야. 아주 긍정적이네요. 예, 힘들지만 여기 가면 귤도 먹고 한라산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김상은이 그 왕명을 수행을 예. 하고 남긴 기록도 있어요. 남사록. 요 사자는 뗏목 사자예요. 아. 남쪽으로 간 기록, 여행기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일본에 간 여행기는 보통 동사록이라고 써요. 아. 동쪽으로 배를 타고 간 기록. 예. 이런 뜻인데 아. 그렇게 해서 김상은은 어사티오로 이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총 5분이 예, 이제 예. 선정이 되고 처음에는 이분들을 이제 모신 그 곳이 어디였냐면 귤림 서원이라고 예. 요 이제 충암을 김정을 위해서 만든 서원이 있어서 예. 여기에 이제 오현을 이제 모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해설사분도 설명하셨지만 귤림 서원이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 내리잖아요. 예. 그 없어지면서 이후에 이제 뜻있는 분들이 그래도 오현단은 그대로 놔두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오현단 그리고 오현단에서 오현고등학교 예.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고등학교는 오현이라는 명칭 쓰는 학교는 아마 제주도가 유일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면 김제에 가면 예. 지평선 고등학교 김제에만 유일한 고등학교 우리 지평선 볼 수 있는 곳이 김제밖에 없잖아요. 전부. 아 진짜 고등학교 네, 이름이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그래서 전국의 유일한 그런 네. 학교들 명칭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유배 온 사람 하면 뭐 당연히 넘버원으로 꼽는 인물이 추사 김정인 선생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세안도 때문에. 예, 예, 예. 지금도 추사 김정인 선생 기념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인 선생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김정인 선생 같이 유명한 분이 왜 오현에 들어가지 못했지? 그러게. 김정인 선생이 유배 가기 전에 오현이 정해졌어요. 정해졌다. 이미 입학 끝나고 난 후에 치호가 없었어. 치호가 예, 그 늦게 오셔서 차버렸어. 늦게 헌정 때 오시는 바람에 아. 이미 정원이 이제 차버려가지고 예, 이렇게 커트라인 끊긴 후에 예. 그래서 가장 유명한 유배 인물이지만 정작 오현은 아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제주도의 뭐 해설사 분이나 이런 그 좀 역사 퀴즈 할 때 요거 예, 예. 문제 내면 상당히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중 제주 오현이 아닌 인물은 예. 뭐 일단 김정인은 동그라미 치고 들어간다. 그렇죠.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정답은 추사 선생이다. 요거 예, 나중에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잘 파놔야 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그렇죠,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예. 저는 아, 또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예. 그 오현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우리에게 또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굉장히 그 학교에 대해서 갑자기 자부심 막 자랑스럽고 예, 자랑스러운 동문 우리 개성님과 함께 우리 방송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우리 오현 동문들 예.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예. 네. 자, 일고도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일고 쪽으로 좀 가봐야 되나?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네. 이 오현에 티오가 있었다. 아, 그렇죠. 유배 티오가 있었고 목사 티오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어사 티오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근데 유배 티오가 너무 적어서 김정인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유배 티오 이미 3명으로 이미 다 찾게 됐죠. 결정적인 것은 너무 늦게 유배 오신 거예요. 예, 예.